안녕하세요. 전주 우리떡 만들기 연구소 방지현입니다. 이번 첫 시행되는 떡 제조 기능사 실기시험에 콩설기, 송편, 새머리찰떡, 경단 이 네 가지가 주어졌는데요. 주어진 요구사항에 맞춰 실기시험에 대비하신다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콩설기의 합격 포인트는 콩을 적절하게 삶아주는 것인데요. 풀린 서리태를 너무 오래 삶으면 색이 변하기 때문에 2-3분 정도 포근포근할 정도로만 삶아줍니다. 맵쌀가루에 적정량의 소금을 넣고 수분을 잡아 채를 칠 텐데요. 콩설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맵쌀가루의 수분 잡기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콩설기를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울에 0점을 맞추고요. 쌀가루 700g을 부으시고 소금을 7g을 계량을 해주세요. 소금을 잘 섞으신 후에 중간체에 한번 내려줍니다. 채를 한번 쳐주는데요. 채를 칠 때에는 위에서 누르시는 게 아니고요. 손을 밑으로 넣으셔서 밑에 부분부터 차례차례 채를 쳐주시면 됩니다. 채를 친 다음에 물잡기를 할 건데요. 물잡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일단 물잡기를 하실 때에는 쌀가루에 3분의 2 덩어리를 지게 만드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물을 넣어 보겠습니다. 쌀가루에 물을 일정량 넣으신 후 보시면 수분이 뭉쳐 덩어리진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이 쌀가루의 대략 3분의 2면 채를 한번 칠 건데요. 대부분 떡 관련된 책이라든지 영상에서 보시면 주먹 쪄서 흔들어서 깨지지 않을 때까지 물주기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저도 매일 똑같은 힘으로 주먹지기를 한다는 건 어려워서 어떤 날은 수분이 많아지고 어떤 날은 수분이 적어지고 시험에도 수분을 잘못 잡으면 합격하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지금 보시면 이 덩어리진 부분이 쌀가루의 3분의 2 정도를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조금 적죠? 추가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숟가락 개수는 신경 쓰지 마시고 쌀가루 상태만 보셔야 하는데요. 이번에 좀 걱정인 부분이 요구사항에 보면 소금 간 하지 않고 두 번 빻은 쌀가루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맵쌀가루에 물을 아예 안 넣어서 빻았을지 맵쌀가루에 물을 일정량 넣어서 빻았을지는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잡기가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어려우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쌀가루의 상태만 집중하셔서 숟가락 개수는 신경 쓰지 마시고 물을 부어서 쌀가루가 3분의 2 덩어리 질 때까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또 걱정하셔서 쌀가루의 3분의 2가 아니면 어떡하지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채를 친 다음 채를 치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크게 3분의 2를 조금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분의 2 될 때까지 수분을 잡아주시고 3분의 2가 얼추 됐다 그러면 채에 다시 한번 내려줍니다. 채 칠 때는 손을 밑으로 넣으셔서 너무 날가루부터 내려주지 마시고요. 덩어리진 부분하고 날가루 같이 비비면서 수분을 골고루 섞어준다 생각하시면서 채를 쳐주시면 됩니다. 채 칠 때 너무 잘 내려가면 물이 적은 것이고요. 채 칠 때 너무 덩어리만 남아서 질어서 잘 안 내려간다 그러면 물이 너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채 치면서도 적절하게 덩어리진 부분하고 날가루하고 적절하게 혼합이 되어 있으면 아 내가 0 틀리진 않았구나 적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를 친 다음에 이렇게 나왔죠. 채 친 다음에는 어떻게 수분을 보시냐
밑에 내려간 아이들은 물이 적고 윗부분 쌀가루가 수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섞어주신 다음에 손으로 한번 저어주시는데, 자, 저었을 때 덩어리진 부분이 보이시죠? 이 덩어리진 부분을 물잡기 안한 쌀가루랑 같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물잡기 안한 쌀가루는 손으로 한번 저어주셔도 덩어리짐이 전혀 없죠. 이거는 수분이 없기 때문에 덩어리가 지지 않는 것이고요. 쌀가루의 수분이 일정량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되면 덩어리가 지게 되는데, 이 덩어리짐 부분이 쌀가루의 물잡기를 하는데 체크하시는데 가장 빠르고 편하게 보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주먹 쥐어서 깨지지 않을 때까지 수분을 본다 하는 건 채치기 전에만 보시는 거고요. 채를 친 다음에는 입자가 곱기 때문에 다 주먹 쥐어서 깨지지 않습니다. 채친 다음에 주먹 쥐어서 흔들어 보시면 물잡기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덩어리 지는 정도를 보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자, 지금 덩어리가 조금 덜 지죠? 비교를 한번 해봐 드릴 텐데요. 지금은 수분이 약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잡기를 추가로 더 해서 한번더 다시 채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잡기를 하게 되면 반드시 추가로 채를 한번더 쳐야 되는데, 이 채치는 과정은 쌀가루의 입자를 곱게 만들고 수분을 골고루 섞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채를 치면 칠수록 떡의 맛도 더 좋아지고 쌀가루 사이사이에 공기도 적절하게 스며들어서 떡을 칠때 수증기가 더 원활하게 잘 올라오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채친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아래 섞어서 덩어리 지는 거를 한번 볼 텐데요. 아까랑 달라진 게좀 보이시나요? 조금 더 덩어리가 많이 지죠? 요 정도면 적당한, 포근포근한 정도의 설기가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물잡기 안한 쌀가루. 물잡기가 적정량 된 쌀가루. 실습장에서도 요 정도의 물잡기를 해주시면 가장 적당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물잡기가 많이 된 쌀가루랑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덩어리가 굉장히 많이 지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잡기가 안된 쌀가루. 전혀 덩어리가 지지 않습니다. 무작위가 적절히 된 쌀가루를 보시면 물잡기가 많이 된 쌀가루. 조금만 저어도 쌀가루가 쉽게 덩어리가 많이 집니다. 시험장에서는 중간 정도로 물잡기를 하셔야 됩니다. 콩을 한번 삶아 볼 건데요. 콩은 분량대로 넣으시고, 시험장에서 주어진 소금은 10g입니다. 쌀가루에 7g을 넣고 3g이 남으면 그 3g을 콩에 넣어서 삶아주세요. 물은 콩이 잠길 만큼 부어주시고 뚜껑은 닫지 않고 삶아줍니다. 물이 펄펄 끓으면 불을 줄이고 타이머를 3분을 맞춰줍니다. 3분이 지나면 불을 끄고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줍니다. 자, 체에 받친 후에 한쪽 편에 좀 식혀주세요. 저울을 0점으로 맞추고 콩을 반절로 나눠주세요.
반절은 시루에 깔고 반절은 쌀가루에 섞어줄 겁니다. 콩은 한쪽으로 뭉치지 않게 퍼뜨려서 뿌려주세요. 골고루 펴주신 다음에 남은 콩은 쌀가루에 섞어줍니다. 설탕을 넣은 쌀가루이기 때문에 콩을 넣고 너무 오래 손으로 만져주시면 쌀가루하고 설탕이 질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빨리 섞어주세요. 시루에 앉힐 때에는 누르거나 흔들거나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부어주시면 되는데요. 중간에 쌀가루가 고르게 들어가게 한 번씩만 펴주시면 됩니다. 이제 스크래퍼로 단면을 곱게 다듬어 줄 건데요. 스크래퍼를 할 때 콩이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살짝 눌려 주셔도 괜찮습니다. 스크래퍼로 하실 때에는 빗금친 부분이 밑으로 오게 하셔서 컴퍼스를 쓰듯이 가운데 축을 잡고 돌려주세요. 주변에 쌀가루를 정리하시고 실에 올릴 건데요. 떡을 앉힐 때에는 물솥의 물은 항상 물솥 높이의 반절만 채워주시고요. 물솥 높이보다 물이 많을 경우에 쌀가루 떡 밑이 젖을 수 있습니다. 물솥의 물이 반절보다 미칠 경우엔 떡이 안 젖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물솥 높이에 반절 물을 채우셔서 끓여주세요. 물이 끓지 않을 때 올려주시면 정확한 시간 재기가 어렵기 때문에 물이 펄펄 끓은 다음에 올려주셔야 되고요. 시루 뚜껑을 덮은 후에 물솥에 올려주시는데 물솥에 올려주신 다음에 체크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 홈이 파져 있는데요. 이 홈에 딱 맞게 앉혀주셔야지 살짝이라도 시루가 들린다면 아무리 오랜 시간 쪄도 떡이 안 쪄줄 수 있습니다. 항상 홈에 맞게 시루가 딱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20분 타이머로 맞추면 되겠습니다. 시루를 올려놓으신 다음에는 불의 세기가 가장 센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시루를 올린 뒤에는 시루 위로 수증기가 잘 치고 올라오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쌀가루를 앉힌 다음 5분에서 10분 사이에 수증기가 위로 올라올 건데요. 이 수증기가 시루 위로 올라오지 않는다면 떡이 전체적으로 안 쪄질 수 있습니다. 맷떡이든 찰떡이든 뚜껑 위로 수증기가 올라오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20분 떡이 다 쪄졌습니다. 5분 뜸을 들이고 난 후에 내려주세요. 떡은 두 번 뒤집을 건데요. 한번 뒤집으시고 시루밑을 제거한 뒤에 제출할 그릇 위에 다시 한번 뒤집어 주세요. 완성됐습니다. 요구사항에 전량 제출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자르거나 할 필요 없이 이대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콩설기 만들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콩은 소금을 살짝 넣고 포근포근할 정도로 타이머로 약 3분 정도 삶아주세요. 맵쌀의 수분 잡기는 덩어리지는 것을 보고 적당한 덩어리 감으로 물잡기를 하신 후에 설탕을 섞어서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콩은 반으로 나눠서 반절은 밑에 깔고 반절은 쌀가루에 섞어서 앉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찌는 시간은 20분이고 뜸은 5분 들여주세요. 뜸을 들이는 이유는 미처 호화되지 못한 쌀가루가 뜸을 들이는 시간에 호화가 되기 때문에 뜸은 들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콩썰기가 완성이 되었고요. 핵심 포인트 잘 짚으셔서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